네, 뭐 건설 경기 지금 좋아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역시 그 경기 또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주 지금 선정해 오셨네요. 오늘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건설 경기가 지금 거의 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형 건설주 여기서 편입했던 종목들 지금 이게 시즌이 바뀌면서 다 빠졌는데 대형주도 빠지고 했지만 건설 섹터 안에만 우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금융주, 금리 인상, 금융주, 건설 섹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5년 만에 최고치인데 건설이 가장 호황이었을 때가 2007년이에요. 이제 한 13년 정도 지났고 나갈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호황이고요. 건설주가 퍼가 낮고 PBR이 낮고 자산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건설주는 또한번 오르면은 잠깐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항상 증권의 꽃이라고 하는 섹터가 건설주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증권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건설자고 증권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계속 그 가격을 회복 못한 섹터가 증권주거든요. 그런데 사이클을 한번 탔을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나오는 섹터가 건설하고 또 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한번 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대책이라고는 공급량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본격화된다면 분명히 중소형 건설사까지 다 그쪽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북미 시장 건설 그 수주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지금 네. 건설주들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또 건설 기계 관련한 주들도까지 네. 최근에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 섹터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건설주를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보면 대우건설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저는 오른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흐름이 좋아요. 우리 맨날 떨어진 것만 본다면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2,200원에서 어떻게 보면 7,500원 올랐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딱 연봉을 키면은 대우건설이 정말로 탄탄한 기업도 M&A 이슈도 있죠. 그런데 3만 원에서 12년, 13년 만에 바닥을 잡고 작년에 5%밖에 안 올랐어요. 올해 지금 강한 거래량으로 치고 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가격에서 오른 종목이 최근에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철강주가 급등이 들어간다는 게 먼저 사이클이 철강주가 또 한번 움직이면서 대우건설이 좋은 상황, 또 현대건설 너무 예쁩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전부 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기술주 쪽을 반도체 이쪽을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린 따라다닐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GS건설입니다. 여기도 지금 실적이 좋은 3대 건설주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할 게 대림산업이 있어요. 여기도 또 지금 신고가가 대림산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림산업까지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건설주가 정말 많아서 건설주 중소형주부터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안에 있었었는데 지금 빠져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건설의 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정말로 힘들었던 해외 쪽에 대한 실적을 털어내고 또 유상증자 한 지도 몇년 지나고 실적이 2015년 실적을 이미 뛰어넘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또 건설 섹터, 우량주죠. 국내 최대 또 우량주입니다. 플랜트 쪽이에요. 자재나 공급을 조달을 하고 시공 영위를 하고 있고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는 부실을 다 털어내고 실적이 흑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수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 수주 계약액은 업체 1위입니다. 해외 쪽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19년과 비교하면 몇 배가 올랐냐면 19배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호황이고 지금 코로나의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되고 있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1분기 수주액만 1조 5천억 정도 작년 대비 24% 올랐고요. 수주 잔고도 16% 올라서 16조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출을 감안할 시에 올해 더 수주가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좀 수급 상황이라든지 최근의 네. 흐름이요. 그리고 우리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기관들이 정말 사랑하는 움직임이죠. 여기 기관들이 전부 다 매수만 들어오고 외국인 양매수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가 또 코스피 200인데도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가 공매도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공매도 치는 섹터에서 공매도 이제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공매도를 안 치는 섹터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이제 저는 과감하게 19,000원에서 뭐 18,800원에서 19,100원 이 사이에서 오늘 내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내일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이번에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될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오를 경우에는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도 저는 보고 있어요.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지난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을 원전주를 아무도 제가 하지 않았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한번 10년 만에 타게 되면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건설주도 좋지만 탄력이 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20만 원 이상 했던 종목이고 유증까지 마무리되고 외국인 기관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7,500원으로 잡고 한번 강하게 베팅을 해본다면 지금 18,800원에서 19,100원 사이 보시고 손절가 17,500원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6.7%, 6.4%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9,100원 선에 결여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밴드안에 있다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17,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코스파트너스의 이정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